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 개 중에서 독일 셰퍼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죠? German Shepherds. 자, 읽어볼까요? German Shepherds originated in Germany. Of course, Germans bred them to herd sheep. These days, they play essential roles as military and police dogs. Do you know why? It is because they are smart and curious. They're also calm, so they are easy to train. Most of all, their sense of smell is quite good, so they can easily find missing people. 네, 다양한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셰퍼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German Shepherds originated in Germany. 그렇죠. 이름에서 이미 알 수가 있죠. 저먼 셰퍼드 혹은 우리 독일 셰퍼드라고도 하는데요. 독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그 독일에서 왔다라고 할 때 origin to originat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Germany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German이라고 합니다. So Germans bred them to herd sheep. 자, 그 양들을 몰기 위해서 양을 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용 개로서 그 German Shepherds를 길렀습니다. 유래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These days, they play essential roles as military and police dogs. 자, 그러면 요즘에도 양치기 개로 많이 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양을 치는 그 인구 조금 더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요즘의 German Shepherd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서요? Military dogs or police dogs 라고 해서 군대용 개, 그죠? 그리고 경찰 개. 우리가 군견, 경찰견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o you know why? 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는 건데요. 왜 이 German Shepherd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인기가 있을까요? It is because they are smart and curious. Of course. 굉장히 지능이 높아야 되겠죠? 이들이 똑똑하고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또한 They're also calm, so they are easy to train. 쉽게 흥분하거나 너무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막 돌아다니면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또 차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기가 쉽습니다. Most of all, their sense of smell is quite good.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가 있겠죠. 그들의 후각이 매우 좋습니다. 자, 우리가 후각이라고 할 때 sense of smel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o they can easily find missing people. 자, 그래서 이들은요, 실종된, 사라진 사람들, 그렇죠. 실종된 뭐 물건이라든지 분실된 물건이라든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miss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냄새를 쫓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German Shepherds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옛날에는 양치기 개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요즘에 이들의 쓰임은 군대에 또는 경찰에서 쓴다고 했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고 했던 영어 표현 기억하시나요? Play essential roles 라고 해서 play a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라고 해서 essential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